요즘 하루 사이에도 날씨가 널뛰기를 합니다.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. 거창은 영하 10도, 진주는 영하 8도로 어제보다 최대 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니까요.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.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거창 8도, 진주는 10도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네요. 오늘 산에 오르기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도 이렇게 맑겠고요. 천왕봉의 최고 기온은 영하 4도, 뱀사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.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. 먼저 건조특보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. 창원을 포함한 경남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.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깨끗한 하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. 밀양 영하 7도, 함안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갔고요. 낮 최고 기온은 함안 10도, 밀양은 9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합천 영하 8도, 사천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졌고요. 낮 최고 기온은 함양 9도, 남해는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입춘입니다. 이후 큰 추위는 없겠고요.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. 토요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